내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인타운 내 학교들에서도 추수감사절 기념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한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윌셔 사립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을 한데 모시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킨더가든 어린이들의 귀여운 율동과 노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은 작은 연극, 그리고 포크댄스까지 다양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주위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림과 시를 그려 낭송했고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편지도 전했습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저희들 학생들의 재능과 모든 배운 것을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장만했습니다. 내일은 땡스기빙이고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다른 친척들이랑 만나는. I am going to have a nice dinner with all of my family and I'm going to give as much thanks as I can to my family. 타운 내 릴리 프리스쿨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즐거움을 가르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를 초대해 모든 어린이들이 1달러씩을 드리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기원하는 인사도 전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이 직접 필그림과 인디언으로 분장해 꾸민 작은 연극을 통해 추수감사절의 역사와 의미를 한눈에 감상했습니다. 사랑, 학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이웃에 있는 홈데스를 초청을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자기 각자가 체험하면서 직접 홈데스에게 돈을 전달하고 그 돌아서는 그 기쁨, 그것을 아이들이 체험하는 기간으로 해서 터키와 메시드 포테이토, 옥수수, 펌킨파이 등 추수감사절 만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추수감사절의 전통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I like turkey. I'm going to eat turkey on Thanksgiving Day. Pumpkin pie turkey. 내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타운의 학교와 프리스쿨에서는 오늘 하루 동안 자녀들, 학생들에게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가르치고 함께 즐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